도 내야 돼요? 포함은 돼? 뭘 시키려고? 뭘 시키려고? 와 여기 길 진짜 복잡하다 근데 재단 이쪽에 없는데? 아니 재단 다 돌아다녔는데 없어 보스가 안 나오는데? 딸을 갖다가 주문한다고요? 딸을 갖다 데려오라고? 야 너 유부남이지? 딸 데려와 재단 2에 다시 가보고 없으면은 3으로 이쪽인가? 여기로 내려가야 되죠? 여기로 내려가. 재단 2로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유튜브 가보면 자세하게 나온다고요? 오빠 힘들게 돈 버는 거. 힘들겠네요, 딱 보니까. 얘기만 들어도, 네,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재단 3!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재단 2도 가보자. 오빠도 말 잘해야 인기 많다는데 아무튼 술자리에서 먹을 것만 같더만. 아이, 그거는 뭐, 네. 남자가 있을 때랑 여자가 있을 때랑 달라지겠지 또. 안 그래요? 예. 네. 너 혹시 마리오 잘하니? 내가 마리오 보스인데. 내가 마리오 노다이도 성공했어. 너 혹시 롱맨 아니?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슈퍼 인싸 되죠. 혹시 롱맨 잘하니? 너 혹시 제로 아니? 난 포르테 좋아하는데 난 포르테 좋아하는데 넌 누가 좋아? 오야 고전 게임도 대화 가능한 게임 같은 거? 다람쥐 구조대나 아니면은 막 이런 약간 캐주얼한 게임. 어! 뭐야! 보스다! 어떻게 해야 돼? 미쳤나?
오케이, 죽었나? 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정모하면 같이 목욕탕, 어, 뭐야, 씨, 뭐야, 아직 안 됐다. 봐봐. 와, 이거 좀 아픈데? 잠깐만. 어, 좀 아픈데? 자, 하나 사용해주고요. 일단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데요? 아, 씨. 이상하게. 야, 잠깐. 너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야? 잡았다. 돌멩이 같은 거 안 받아쳐도 이겨요. 네. 스톰마스터를 해치웠다. 아베, 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동물들이 그대들의 그들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명심해. 다 끝난 건 아니야. 야, 근데 돼지 살리고 식물 다 살리고 새 살리고 동물 다 살렸는데 뭐 더 살려야 돼? 이제 인간들 살려야 되나? 아, 역시. 와, 와, 똑똑해. 바로 맞췄죠? 이제 닌겐만 부활시키면 되나 보네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인간들 지구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네 필요한 존재인가? 인간이 필요한 존재인가? 지구에서? 다 만들어서 아무 여친을 못 만들었네. 아니요, 만들 수 있어요. 저 중에, 저 인간들 부활시키는 것 중에 이제 제 여친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빨리 살 빼야 되는데. 아, 씨. 한 달 동안 그냥 야방만 다닐까? 진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네, 살 진짜 혹독하게 좀 빼볼까? 오늘도 2만 걸음 좀 넘게 걸었는데. 오늘도 아침 6시 반에 나가가지고, 아침 11시 반까지 돌아다녔어요. 거의 2만 걸음 조금 넘게 돌아다녔더라고요, 보니까. 2만 걸음까지, 2만 걸음 정도 돌아다녔더라고요. 오, 동물들이 나왔어, 드디어. 그렇게 매일 걸으면서 조금 먹어야 돼. 네, 이제 밥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또 배고파가지고 밥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죠. 우리는 사자에게 충성하고 보호를 받아. 우리는 약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웃기! 뭐야, 너 사람이잖아, 이럴 수가. 아직까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었어. 웃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잘 들어봐. 예전에 모든 모양의 생명체가 여기 있었어. 그 영혼들은 세계의 봉인되었지. 인간의 혼은 동쪽의 산에 갇혀있어. 인간의 혼은 동쪽의 산에 갇혀있대요.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사자의 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거나 뛰지마. 조용히 편안히 서있어. 그들이 널 받아줄거야. 뭐야, 저 사자들은 널 먹을거야. 뭐야, 아, 이거 거북이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먹는 걸 많이 먹으니까 생각보다도 덜 빠지. 그러니까 먹을 걸 조금 먹으면서 예,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지 살이 많이 빠지죠. 살 좀 빼야지. 제가 볼 때, 네, 그 정도 먹으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살을 안 찌려면 조금 먹어야 돼. 그 정도 운동하면서 조금 먹어야 돼요. 그죠? 자, 회복약을 다 사줍시다.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볼까? 뭐야? 닌겐이다. 닌겐이 있어. 그거 불가능해. 인간은 약이 어딨어 없어. 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잘봐, 건강하고 부드러운 닌겐이라는. 저것은 우리 거래에 잘못 들었어. 축제를 해야지. 불러서 그 인간을 건드리지 마! 뭐지? 얘가 라이온킹인가? 아무튼 딱히 살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빼야 돼요. 살 많이 빼야 돼. 용감한 인간이여, 당신은 우리 왕국의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지금 걷기 5일 차거든요. 걷기 이제 5일 정도 했나? 5일, 6일 정도 한 것 같은데, 걷는 거. 걸으면서 살 빼는 거 한 5일, 6일 차거든요, 지금? 5, 6일 차 됐는데, 일단은, 네, 빨리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타돈이 안녕하세요. 나 진짜 살 안 찌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살 안 찌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원숭이 학자 테라를 만나보았나? 그는 건방지지만 현명해 라고 하네요. 네, 전 좀 마른 스타일이 되고 싶어요. 저 완전 돼지예요, 돼지. 네, 돼지여가지고 좀 마른 스타일이 되고 싶어. 난 너의 용기에 감탄했다. 참으로 훌륭하다. 난 네오다. 사자들과 사파리움이야? 이곳은 우리 사자의 굴이다. 편안히 있어라. 편안히 있으래요? 네오야? 레임이야, 레임? 북서쪽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완전 네, 돼지 비만이어가지고 네, 살 빼야 됩니다. 제 친구가 저하고 몸무게 차이가 한 3kg, 4kg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네, 제 친구가 저하고 지금 몸무게가 3kg, 4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네, 저보다 훨씬 더 말라 보여요. 왜냐, 걔는 내 온몸이 근육질 덩어리여가지고. 온몸이 삐쩍 마른 것 같은데 저하고 몸무게가 4kg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세둥지로 일단 돌아가야겠죠? 이제? 옷 달라붙을 때만 배 나와 보이는 거 빼고 딱히 쪄 보이진 않으시던데. 그게 살찐 거 아닌가요? 옷이 딱 달라붙었을 때 배가 살짝 나와 보이는 게 살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찐 거지. 그러니까 빼야지. 허벅지 살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이만해, 네. 허벅지 굵기가 너무 굵어요, 저는. 네. 허벅지가 이만합니다. 네. 이거
지금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 이 정도 이 정도. 네. 허벅지 살이 너무 많아 나. 어, 허벅지가 네 이렇게 딱 잡아도 둘레 안 잡혀줘요. 이 정도나 남아. 저 다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운동은 아무리 해도 기본적인 골격과 체형을 극복할 수 없다고요? 그래요? 다리에 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걷다 보니까 빡세게 걷다 보니까 다리에 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따뜻한 섬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데려다 데려다 달라고 합시다.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아직 30도 안 됐는데 빨리 해야 돼. 일단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지금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오늘 이마트 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운동할 겸 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화동까지 가가지고 소화동 이마트 둘러보자 이마트나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거든요. 걸으면서 둘러봤는데 보니까 네, 이마트 안에 이제 체중계가 있어가지고 재봤는데 네 재봤는데 제 친구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 친구 진짜 심각해요. 저도 그렇게 막 네, 안심할 수 있는 편은 아닌데 제 친구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좀 많이 빼야겠더라고요. 만 30살부터 생물학적으로 몸이 노화하기 시작한다. 딱 그 경계점이야. 여기 뭐 네, 별 아무것도 없네. 여기 뭐 있나?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작거든요?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작은데 제가 167이에요. 167인데 167보다 작아요. 예, 네, 작은데 저보다 몸무게가 10kg가 넘게 나가요. 넘게 더 나갑니다. 저보다 키가 작은데 저보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더 차이나요. 제가 오늘 이마트 가가지고 옷 다 입고 그거 뭐냐 지갑이랑 스마트폰이랑 다 들어있는 상태로 재봤거든요. 예, 네. 옷 다 입고 스마트폰이랑 지갑까지 들어있는 상태로 재봤는데 71kg였어요. 71kg였는데 예, 네. 71kg였는데 그 친구가 네 80kg 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너 진짜 많이 빼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나가는데 네 그 친구 더 많이 나가요. 저보다 키도 작은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사파리에서 가야 되나? 사파리에서 밖으로 나가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갑시다.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살을 빼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빠져가지고 이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마 네 걷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걸은 지 이제 6일 정도 됐거든요. 걷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73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옷 다 벗고 재면 한 70kg 나올 것 같은데. 옷을 다 입고 쟀을 때 옷 다 입고 그 뭐냐 스마트폰이랑 지갑까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쟀으니까 그게 71kg였으니까 옷 무게 다 빼면 한 70kg 나오지 않을까? 네. 71kg에요. 재봤어요. 오늘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이마트 그 체중계 팔길래 거기에서 보니까 오야 이거 같다 한번 재보자 해가지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네. 집에 체중계가 다 고장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재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재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참 살 뺐을 때가 62kg인가 그랬어요. 그게 재작년이었죠. 저 루키 달기 전이었으니까 재작년. 한 2년 전에. 2년 전에 62kg까지 뺐다가 지금 2년 사이에 다시 네. 71kg까지 쪘습니다. 아까 말한 친구가 키 165에 몸무게 67kg의 근육질이지. 아니요? 그 친구랑 그 친구는 다른데? 오늘 만난 친구, 오늘 제가 아침에 야방 잠깐 했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돌면서 친구랑 같이 이제 네 돌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돼지고 근육질 몸매는 따로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못 가네. 이쪽으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되지. 아라비아. 아라비아 길 없네. 집에 옛날 체중계 있는데 그거라도 꺼내가지고 지금 볼까? 여긴가? 여기가 다음 목적지인가요? 사자들은 이곳으로 들어간다. 많이 떨어지는데? 뭐야? 이 정도 떨어져 원래 죽어야 정상 아니에요? 게임 잘못 만들었네. 만약 이게 페르시아 왕자였으면 저기서 떨어지는 순간 아 그냥 죽었을 텐데. 단말마의 비명만 싹 들리고 내가 바로 죽었을 텐데. 똑같죠 비명 지르는 거. 비명 지르는 거 똑같죠? 그거 뭐냐 페르시아 왕자에서 딱 떨어질 때. 뚜루룽 뚜두둥 퉁 나의 구해줘서 고마워. 혼자 할 거야. 문제 없어. 하지만 너는 너무 어려. 너 혼자의 힘으로 나가야 해. 두렵지 않니? 모든 사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어. 나의 아버지는 통과할 수 없다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 휴, 굉장하군. 외모다 앞서지 마라. 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같이 이렇게 쫓아가야 되나? 이거 밀림이랑 레옹 패러디한 거죠? 하나 물량 먹어주고요. 어? 미쳤냐? 이씨. 미안해. 내 레옹을 때려버렸네. 실수로. 쫓아가면서 갑시다. 그럼 어떻게 이곳을 올라가지? 설마 내가 뭐 갖다 줘야 돼? 어, 알아서 올라가네. 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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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가.
아, 너무 느려. 서두르자고. 네, 알았어. 암호 목표 체중이 몇 킬로냐고요? 저는 네,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빼고 싶은데 일단 목표는 네, 65킬로까지는 빼고 싶어요. 65킬로. 8월 달 안에 65킬로까지 빼고 싶어요. 65. 어디 갔어 얘? 얘 어디 갔지? 알아서 올라가는 건가? 일단 내려갈게요. 야, 빈둥거리지 마. 서둘러야 해. 이쪽에 뭐 아무것도 없고. 저 질퍼기들 못 죽이나요? 질퍼기들 못 죽이나? 와, 재밌는데? 시험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는데? 최종적으로는 60kg대 이하로 떨어지는 게 목표고, 60kg 이하로 떨어지는 게 목표고, 제가 볼 때는 8월달 안에, 5kg 이상 빼는 게, 그때처럼 제가 옛날에 그 뭐냐, 약 2년 전에 그거 뺐을 때만큼, 안 돼! 레임이 당했다. 다시 시작해라. 뭐라고? 어이씨, 죽어버렸대. 그것까지 힘들 것 같고. 옛날에 한 달에 8kg씩 뺐을 때는 그때는 진짜 힘들겠어. 가는 거 완전 느리네. 이거 동물 맞아요? 느려 터졌네. 빨리 움직이라고. 아, 두 갈래 길이군.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알아보지. 여기 있어. 71kg에 살덩이가 죄다 근육질이었으면 당연히 안 뺐겠죠. 딱 좋은 몸매지. 만약에 이게 다 근육이었으면은, 이게 다 근육질 몸매였으면은, 예, 네, 그거죠. 네, 살 뺄 필요가 없죠, 아예.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옷 다 벗고 재면은, 아예 한 70kg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쟀을 때 71kg였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랑 지갑 다 들고 옷도 다 네, 풀 세팅한 상태에서 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빨스만 입고 재면 한 70kg 나올 것 같습니다. 70kg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식스팸 만들고 강명 야방 가면은 헌팅 가능하다고요? 강명 말고 네 대천 가게요. 대천 대천이 헌팅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거기는 네 놀러온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놀러온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가 좀 더 하기 쉽지 않을까. 와 재밌는데 시험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는데. 와 저 괴물 좀 봐. 난 네가 싸우는 걸 보고 싶어. 이제 네가 앞장서. 야 미쳤냐? 왜 나보고 앞장서래? 와 굉장하군. 와 돌다리야 이거 나 항상 이걸 건너보고 싶었어. 와 잠깐만. 보트에 지나가라고? 자 나가 이쪽 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 돌다리를 갖다가 같이 건너야겠죠? 잠깐만, 떨어져 버렸는데? 얘 어디 갔대? 아, 다시 건너가야 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어, 열받아. 이거 발 보폭을 똑같이 잘 맞춰야겠는데? 자 이제 돌다리 다시 건너야겠죠? 이거 돌다리 건너는 거 어렵다. 오케이 건넜다. 오오 딱 건넜죠? 와 오싹오싹하군. 자 이 레옹이 시험을 잘 맞추길. 네 레임이지 레임. 레임이 시험을 잘 맞추길 기다리면서 합시다. 빵댕이 있는 꼬리를 갖다 실룩실룩 흔들면서 가고 있네요. 네. 와 이 산 좀 봐. 그래 너 거기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누가 먼저 오르는지 시합하자. 준비 시작. 야 완전 개빠른데? 저 어떻게 이기라고? 이런데 또 빠르게 움직이네? 아 니가 졌어 아베. 자 아베하고 레임하고 같이 다니고 있죠? 아 재밌는데 이렇게 시험이 쉬운지 몰랐는데? 괴물 있어 조심해. 뭔데? 보스냐? 환영한다.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손님이 없었어. 축제를 열자. 아, 죽여? 뭐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데. 아저씨, 저거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피니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아베, 이걸 사용해! 오케이, 한 대 때려주고. 막아주고. 죽여버리기. 와, 이게 맞는다고? 말도 안 돼. 자,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해쳤나? 잡은 것 같은데? 잠시만 미안해. 너의 용기 있는 영혼을 시험을 통과했어. 너를 시험해 본 거야. 이제 너에게 선물을 주지. 이리 와라. 어, 이리 오래요? 이리 와. 아, 바보, 너같이 잘 쫓는 바보는 없을 거야. 띠용? 뭐야, 떨어져 버렸어.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인생이 어때, 꼬마? 너도 어른이 되면 나쁜 마음이 생길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베? 아베, 빨리 올라가자.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베 복수야! 난 지지 않아! 뭐지? 그냥 냅두면 되나? 그냥 자동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와, 죽어라, 레이. 까불지 마, 꼬마! 어떻게 됐지? 띠용. 미안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야. 띠용. 닥쳐! 하고 죽여야지, 빨리.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줘. 뭐야, 어떻게 되는데? 설마 애도 떨어지냐? 오. 아베, 괜찮아? 내가 그렇게 쉽게 끝낼 것 같아? 아베, 해냈어! 혼자 힘으로 괴물을 물리쳤어.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잘했어, 레임. 어, 뭔가 왔네. 이게 뭐지? 저 괴물이 가지고 있었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워. 이걸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 그럴게. 언제나 내게 용기를 줄 거야. 오. 스타 스톰을, 스톰을 얻었대요. 스톤? 갈매기를 부르러 갈게. 잠시만 기다려. 갈매기를 부르러 간대요. 댕댕이가 아니죠. 네, 떼걸룩이죠. 떼걸룩. 댕댕이가 아니고 떼걸룩.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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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로 데려다 줘야지. 사파리요. 이제 그 사자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사자한테 일단은 물약을 좀 먹을까? 피가 좀 없으니까 물약을 하나 먹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이 아닌가? 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자 무리들을 만날 수 있죠? 레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레임. 네오. 흠흠. 레임을 도와줘 고맙다. 아라비아의 동쪽에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동물들에게 연락을 해두었다. 이건 선물이다. 여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 저게 뭐예요? 얻은 아이템 뭐지? 바보신가? 네오의 이빨을 갖다가 줬네요. 네오의 이빨 이걸 갖다 껴줍시다. 이제 사파리 동쪽에 강을 열어줬다고 했죠. 그쪽으로 가줍시다. 쪽인가? 오. 뭐야 이거 근데 하마가 아니고 코뿔소네 지금 보니까. 예, 네, 필드에서 적이 안 걸려요. 이거 실시간 게임이잖아요. 뭐야 이거 왜 하만 줄 알았는데 코뿔소가 이렇게 해주고 있던 거였어? 자, 여기 불꽃에링을 하나 사주고 프레메달 하나 사주고 바람메달 하나 사주고요. 세이브 하마 대역이에요? 당연히 하마인 줄 알았는데 코뿔소가 저기 저렇게 다리를 이어주고 아베요 아베.
뭐야 뭐야 뭐야. 저기였어? 넋 놓고 있었네. 넋 놓고 있다가 한 대 맞았네요. 친구 아베입니다. 아베가 이렇게 열심히 눈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세? 저 친구도 좀 센데요? 인간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아,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뭐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어떻게. 아니 근데 때리고 나면 애가 막 내 미친 듯이 달려오네요. 일단 이쪽은 길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뭐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런데 지금 딱 야식이 땡길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야식 혹시 준비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서린이 쉬고 있다. 왜 너도 들어가 쉬라고? 어 아베 이거 봐 온천이야. 뭐야? 그 최소 25도의 뜨거운 샘이야. 그곳에는 약간의 가스와 무기물이는 있어. 또 상처도 치료해주지. 이 서린도 아마 치료 중일 거야. 아, 넌 많이도 알고 있군. 어디서 배웠니? 넌 지적인 면으로 나 상대가 안 돼. 오, 여기서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야식 안 먹을 거야. 야식 먹으면 큰일 나요. 야식 먹으면 아무래도 살 빼야 되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말만 해주고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뭐 그딴 게 다 있어. 말했으면 들어가 쉬어야지. 안에 있는 서린을 죽이라고요? 안 닿아요. 안에 서린 못 죽이는데요? 일단 위로 올라가 볼까?
여태 열심히 운동했으니 오늘 같은 날 보상을 줘야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 가능하다고요? 그거 한번 먹으면은 제가 볼 때는 네, 며칠 더 해야 돼. 데이라고 하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집에 삼겹살 있거든요. 삼겹살 먹고 싶어. 삼겹살 구워가지고 거기다 그냥 고추장에다가 마늘 딱 찍어 마늘에다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쌈장 쌈에다 다 올려놓고 삼겹살 하나 한 점 딱 올려놓고 밥 살짝 올려가지고. 왜 뭐야 어떻게 죽여요? 아주 없는데? 혼란에 빠졌대요. 혼란 빠진 게 계속 걸리네. 계속 그거 돼 있네. 뭐야 혼란 빠지면 이거 뭐 계속 그거야? 계속 바뀌는데 안 풀려? 뭐지? 오케이 이제 혼란 안 빠졌죠? 어디로 와야 될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 같죠? 쟤네들 안 죽네? 야 죽겠다 치료하려고요 지금. 손에 뭐 하나 씻어줘. 쟤네들 왜 피가 안 날까? 올라가야 되죠. 아, 젠장.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구만. 아, 이렇게 부수는 거야? 오, 얼음 갑옷을 얻었대요, 얼음 갑옷. 아이템 많이 얻었네. 저쪽에도 뭔가 있겠지. 어, 이쪽에도 뭔가 부술 수 있는 게 있네. 빠르게 다시 올라갑시다.
걸음길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잠다 깼냐고요? 아니요. 지금 시간인지라 네, 좀 졸리네요. 시간인지라 조금 졸려요. 여기도 이제 부서지겠죠? 일단 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도 한번 둘러봅시다. 혼란만 걸리지 마. 이게 뭐하는지. 이쪽으로는 못 가나 보네. 부서지지도 않네요. 그냥 바꿔도 부서지지 않네. 여기로 가면 되죠? 제대로 된 길 찾았죠, 이제. 뭐야, 저 슬라임. 슬라임들 막 갈라지는 애들. 난 눈꽃이에요. 나의 입은 좋은 약이죠. 입을 가지고 온천으로 가 서린을 치료해주세요. 이 입을 가지세요. 설견초를 얻었대요. 그걸 갖다가 네, 서린을 갖다 치료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서린 나한테 덤비는 애들인데 왜 치료해? 서린 치료하면 저한테 덤비는 거 아니에요? 야, 알았어. 내가 가서 치료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냐? 와, 이거 밑으로 못 내려가? 아니, 아까 전에 잘 내려가더니 이번엔 밑으로 못 내려가네? 게임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AVGN 아저씨가 봤으면 이거 진짜 혼냈다, 이거. 이거 AVGN 아저씨가 왔으면은, 네, 게임 일관성이 없다고 혼냈을 거야. 바로 그냥 혼냈을 거야. 온천에 서린을 갖다가 치료를 해주도록 합시다. 아, 혼란 걸렸어, 진짜. 아, 돌겠네. 기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기어가는 것도 있어요. 설견초를 장착하고. 나 제거되었다라고 얘길래요. 깜짝 놀랐네. 와씨, 제거를 왜 해? 나 또 버린 줄 알았잖아. 깜짝이야. 씨, 입을 주었다. 상처가 나았다. 넌 친구, 내 친구 이리로 와. 이리로 오라고 그러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여기로? 너 가고 싶니? 응! 좋아, 가! 띠용? 오, 아, 이렇게 날려주는구만. 위험했다.